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먼저 자막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어로 하면 The Law of Universal Magnetism, 만유 자력의 법칙입니다. 물리학에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커뮤니케이션에는 만유 자력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움'이라는 책 시입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의 철없는 새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난 후 하루 이틀 사흘 그는 자성이 되었다. 자석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떠나갔고 그는 하루하루 야유와 같다. 나침. 지구가 돌아도 그는, 세상이 돌아도 그는 오직 한 곳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녀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봐서 사랑, 진실, 그리고 사람들과 진실의 관계, 그 다음에 지렛대 진실,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기에 있는 being이라고 적혀 있는 존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잠재적 자석이라고 적혀 있는 쇠조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사람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존재의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스타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표출하는 방식 또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새조각의 변화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모든 존재는 사람을 물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의 일정 기간 노출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칼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존재만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존재의 매력에 노출되면 자성을 띠게 되고 주위에 어떤 반대나 상황이 와도 그 존재만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진리 또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빨간 별과 초록별. 우리가 관점을 초록별에다가 두면 빨간 별이 초록별을 돕니다. 이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첫 번째 과정은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록불의 관점을 뒀던, 초록별의 관점을 뒀던 것을
빨간별에다가 관점을 두면 새로운 세계가 발견됩니다. 즉 초록별이 빨간별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새롭게 찾은 그 세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을 믿으면 뭐가 보이냐면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진실인데요. 17세기 갈릴레이 시대에 이 진실을 얘기하면 마녀라고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고 있는 태양계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실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빼고 인간사회에 대해서 인간사회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진실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인간사회의 진실은 가설에다가 믿음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사회의 진실은 진실이 하나가 아닙니다. 진실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갈릴레이에게 진실은 지동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진실은 천둥설이었죠. 그래서 인간사회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 생각이 크리에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진실은 새로운 가설에 새로운 믿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진실을 찾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하나가 아니다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사람들과 진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정보의 격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을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더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모래더미를 확대해봤더니 이렇게 각자가 자유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각 개체, 잠재적인 자석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적 자석들의 모임에 진리가, 새로운 진실이 나타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위에서 너 왜 그러니? 그래도 이 진실을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진실과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지렛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렛대 진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과 진실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진실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시장에서 1등이 존재합니다. 자, 1등의 MS가 80%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1등의 사람이 주장하는 진리를 80%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사람들이 80%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1등 진리를 믿고 있는 한은 2등과 3등은 전혀 시장적인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등과 3등 꼴찌든 시장을 바꾸겠다, 1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1등이 주장하고 있는 진리,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렛대 진리입니다. 이 지렛대 진실은 기본적으로 1등이 주장하는 진실보다 더 강력해야 되고 더 옳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강력한 진실을 지렛대로 새로운 2등이나 3등이 새로운 진실을 만든다면,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파한다면 그 브랜드나 그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 SK, 현대카드, 그 다음에 2002년 대선입니다. 먼저 하이트 맥주입니다. 하이트 맥주는 1993년 당시 마켓셰어 80%였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소비자의 80% 사람들이 오비가 주장하는 진실을 믿었습니다. 그 진실은 첫 번째, 맥주는 감성적인 제품이다. 두 번째, 맥주는 맥주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공법이다. 만년 일을 하던 하이트 맥주는 이 시장을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진실을 찾습니다. 그것은 웰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린 마케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진실로, 그 새로운 진실을 지렛대로 하이트 맥주는 새로운 진실을 정면으로 만들어서 도전합니다. 그것은 맥주는 이성적인 제품이다. 두 번째, 맥주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지하 150m 안반 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왜 물은 가려 마시면서 맥주는 가려 마시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런칭한 지 1년 만에 마인드쉐어 60%를 넘었었습니다. 왜 MS가 마켓셰어가 60%를 못 넘었냐?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증설한 4년 후에 50%를 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SK입니다. SK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꿀 때 삼성이 주장하는 글로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을 때 새로운 진실인 고객 만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고객 만족, 얼마나 고객을 만족시키느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카피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SK입니다. 결과는 당시 그룹 순위 7위였던 데가 넘버 3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상으로는 삼성에 앞설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가 나올 때 시장에서의 1위는 LG카드였습니다. LG카드의 진실은 여성 전용 카드라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럭셔리한 생활을 지원해야 된다였습니다. 현대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든 회사입니다. 금융에 경험이 없던 때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안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지렛대 진실이 주 5일 근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카드의 새로운 진실은, 지금까지 카드는 놀고 먹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였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행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였습니다. 배우 장진영 씨입니다.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왜 자꾸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자동차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대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추석 전후에서 기호 1번의 지지율은 50%가 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이 대통령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었던 진실은 무엇이었냐면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그 진실을 이기기 위해서 내세운 지렛대 진실은 대한민국 헌법 1조였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번이 내세운 새로운 진실은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봉사할 수 있겠는가였습니다. 나온 카피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그럼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저도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검은 돈이 없어 선거를 못할 때 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노무현. 국민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다른 광고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결과는 제16대 대통령, 그리고 지난 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진실, 사람들과 진실의 관계, 지렛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